임산부가 포도를 섭취하면 태아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포도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신체 활동이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드시기에 좋은데요. 카테킨,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는데요. 오늘은 포도 효능과 어떻게 먹어야 더 건강하게 포도를 드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열입니다. 포도는 향도 맛도 참 훌륭한 과일이죠. 요즘 맛있는 포도들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포도 품종은 그리 많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재배되는 포도 품종은 무려 1만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청포도 품종으로는 샤인머스캣 맛있죠? 요즘 가격이 떨어져서 종종 먹습니다. 오톰 크리스피, 스위타, 스윗글로브, 아이보리 등이 있고요. 흑포도 종류로는 거봉, 캠벨, 무릎포도, 아도라, 세이블, 스윗 사파이어 등이 있습니다. 적포도는 스칼렛 로얄, 크림슨, 앨리슨, 델라웨어 등이 있고요. 포도 종류가 정말 많죠? 포도는 종류가 다양해서 취향에 맞게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딸기 같은 과일과 비교했을 때 보관도 오래되는 편이죠. 맛도 좋고 손질도 간편해서 남녀노소 모두에게 선호도가 높은 과일입니다. 게다가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맛있는 포도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포도 효능과 어떻게 먹어야 더 건강하게 포도를 드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포도를 먹었을 때 제일 먼저 달콤한 향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약간의 �은 맛도 느껴지는데요. 이 뜴은 맛을 내는 성분이 바로 항산화 물질인 탄닌입니다. 감에도 많이 들어있죠. 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이고요. 항산화 작용을 하고 지혈, 해독,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또 포도에는 중요한 신체 조절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포도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은 심혈관계를 안정시켜주고 다발성 신경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악성 빈혈을 예방하고 지방변성 억제 작용을 하는 비타민 B12도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 손상을 추리하는 효능도 있죠. 포도는 우리 몸에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뇨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에 비위, 폐장, 신장을 보호해줍니다. 임산부가 포도를 섭취하면 태아를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포도에 붉은 빛을 내는 안토시아닌은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테킨,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암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는데요. 변비와 피부 노화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 남성분들까지 미용에 좋은 것이 포도입니다. 포도는 노인분들에게도 좋죠? 칼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포도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신체 활동이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드시기에 좋은데요. 배고픔을 달래주고 에너지와 활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되죠? 열을 내려줄 뿐만 아니라 추위를 타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어서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안성맞춤인 과일입니다. 게다가 포도는 피로회복 효과도 뛰어나죠? 왜 신체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포도 많이 드시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포도씨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 OPC는 비타민 E보다 50배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암 예방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고요. 베리류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 성분도 빼놓을 수 없죠. 레스베라트롤은 가장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항암, 항바이러스 효과뿐만 아니라 신경 보호 효과도 있고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포도가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좋은 포도를 어떻게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과일은 껍질째 먹는 것이 좋다고 하잖아요.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의 껍질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죠. 과일을 보호해주는 이 성분이 우리 몸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도 알맹이만 드시기보다는 껍질째 섭취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또 씨가 있는 포도는 씨까지 모두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포도 껍질과 씨에 있는 좋은 성분들을 버리지 마시고 맛있는 알맹이와 함께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포도씨에는 카테킨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녹차에도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죠. 또 포도씨에는 피부 탄력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강화시키는 피크노제롤 성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노화를 막는 역할을 하는 리놀렌산, 올레산 등 불포화 지방산도 다량 함유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포도를 씹지 않고 그냥 꿀떡 삼켜버리시면 안 됩니다. 씨는 씹지 않고 삼키면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되지 않죠. 모두 똥으로 그냥 배출됩니다. 그래서 포도의 좋은 성분들을 모두 흡수하시려면 씨까지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치아가 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죠? 씨를 씹다가 치아라도 다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포도를 믹서기에 껍질째 씨까지 함께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당이 들어있지 않은 탄산수에 얼음 동동 띄워서 믹서기에 갈아는 포도 즙을 넣으면 맛있고 시원한 포도 에이드가 되죠. 믹서기로 갈아낸 포도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소금과 후추를 첨가해서 냄비에 포도즙을 끓이면 스테이크 소스가 되는데요. 쇠고기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포도씨까지 잘 씹어서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닭가슴살에 포도를 곁들여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퍽퍽한 닭가슴살에 상큼한 포도가 꽤 잘 어울립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각종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포도지만 당이 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적당히 골고루 드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죠. 포도는 한 번에 100g 정도씩만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100g이면 생각보다 양이 좀 적습니다. 포도가 몸에 좋다고 해서 간식으로 포도 한두 송이 순삭하시면 안 됩니다. 포도 맛있게 드신 후에 포도 가지는 어떻게들 하시죠? 그냥 버리지 뭘 어떻게 하냐고요? 포도 가지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포도 가지로 차를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포도 가지에 앞서 말씀드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죠. 레스베라트롤이 포도 열매보다 17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버리면 안 되겠죠? 가지를 깨끗이 세척하시고 잘 말린 후에 잘게 잘라서 프라이팬에 볶아서 차로 드시면 됩니다. 물에 포도 가지를 넣고 끓여 드시면 되는데요. 그냥 드시면 별다른 맛이나 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 몇 알 넣어서 함께 끓여 드시면 풍미를 더해줍니다. 색도 예쁘고 향도 좋고 맛도 좋은 건강 포도가지차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포도를 세척할 때는 베이킹소다나 밀가루, 식초 등을 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주면 좋은데요. 깨끗하게 씻으려고 알알이 떼어내서 씻는 분들도 있으시죠? 이렇게 하면 포도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가지에 붙어 있는 채로 세척하는 것이 더욱 좋고요. 더 깨끗하게 씻고 싶으신 분들은 포도알을 떼어내지 마시고 포도가지를 아래 위로 3cm 정도 간격으로 가위로 잘라서 한 송이를 여러 개로 분리해서 씻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포도알 사이사이에 물이 더 잘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죠. 포도를 고르실 때는 껍질에 하얗게 분이 올라와 있는 것이 달고 맛있는 포도입니다. 줄기가 마르거나 갈색으로 변한 것은 수확한 지 오래된 포도이고요. 초록색의 싱싱한 줄기를 가지고 있는 포도 고르시면 됩니다. 또 포도 껍질에 주름이 져 있거나 말라 보이면 이건 역시 수확한 지가 오래된 포도일 수 있고요. 포도 송이에서 알이 많이 떨어져 나간 것도 싱싱하지 않은 포도일 가능성이 높죠. 포도알이 포도 송이에 잘 붙어 있는 것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포도의 효능과 먹는 법, 세척법, 고르는 법까지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맛있는 포도 적당량 섭취하시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